Good afternoon,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me today. My name is Jin Young. I'm excited to share this implementing Kubernetes engine with Cluster API and Tunstack. This presentation will be conducted in Korean, so if there's anything you don't understand, or if you have any questions during this presentation, please feel free to ask me afterward.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카카오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 파트의 서지현입니다. 오늘 발표는 클러스터 API와 오픈스택으로 쿠버네티스를 보완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팀은 카카오 클라우드에서 쿠버네티스 엔진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직접 구현하고 운영하면서 팀 내에서 고민하고 있고 트러블 슈팅했던 것들이 많은데요. 일부의 내용을 한번 외부에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또 매니징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같이 고민해 볼 만한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함께 공감을 해주시면서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먼저 쿠버네티스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오픈소스인 클러스터 API를 왜 선택했고 어떤 기능을 주로 사용했는지를 1장에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올리기 위한 카카오 클라우드 자체 환경 구성을 2장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서비스를 구성을 하면서 1장과 2장에서 해결해야 했던 여러 챌린지들이 있는데요.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3장과 4장에서 소개를 하고 마지막으로 현재 개발 중인 기능과 앞으로의 숙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할 부분은 클러스터 API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클러스터 API는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쿠버네티스 엔진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걸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선택한 소스인데요. 줄여서 CAPI라고도 불리는데 쿠버네티스 자체 프로젝트 중 하나로 개발된 오픈소스입니다. CAPI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생애 주기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쿠버네티스 스타일의 API를 사용해서 클러스터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목적 자체가 컨테이너나 서비스 등의 리소스를 선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인데 이거를 사용하면 클러스터 자체의 생성, 업데이트, 삭제 등 전 생애 주기를 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CAPI가 사용하는 선언적인 방식이 이 기능의 핵심인데 어떤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리소스의 디사이어드한 상태로 관리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카카오 클라우드 환경 자체에서도 클러스터 API를 적극 활용을 해서 오픈스택 자원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팀 내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도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CAPI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먼저 쿠버네티스의 선언적인 운영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오퍼레이터 패턴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는 것은 클러스터에서 사용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패턴입니다. 쿠버네티스에서는 최소 단위 자원인 파쇄, 생성, 삭제 등의 모든 라이프사이클을 관리하는 리소스를 레플리카 셋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레플리카 셋의 운영, 배포, 업데이트를 관리하는 리소스를 디플로이먼트로 정의합니다. 만약에 파드 하나가 어떤 이유로 삭제가 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팟을 리소스로 가지고 있는 레플리카 셋의 컨트롤러가 이것을 워치를 하고 있다가 스택에 정의된 원하는 상태와 실제 팟의 상태인 스테이터스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스택이 달라지거나 리소스의 CRUD 등의 큰 변화가 생겼을 때 이 레플리카셋 컨트롤러에서 트리거를 받는데요. 여기에서는 레플리카셋에 정의된 스택에 팟 개수가 3개였는데 실제 파드 하나가 지워져서 2개가 되었으니까 선언해 놓았던 정의와 실제 상태가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레플리카셋 컨트롤러에서는 스테이터스를 스택에 맞추기 위해서 리컨사일 로직을 수행합니다. 스택과 스테이터스를 이제 계속해서 로직에서 비교를 하면서 자원을 생성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선언한 현상과 실제 현상이 동일해질 때까지 로직이 동작하게 됩니다. 이 원리는 동일하게 클러스터 API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팟 대신에 인프라 자원을 머신으로 사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그림은 CAPI의 주요 커스텀 리소스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해서 가장 큰 개념이 클러스터 자체
자체에 대한 커스텀 리소스가 제일 상단에 있고, 매니지드 영역인 컨트롤 플레인이 바로 그 밑에 있는데, 이거는 클러스터 생성 시에 가장 먼저 구성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앞에서 봤었던 팟 디플로이먼트랑 팟 레플리카 세트처럼 머신을 관리하는 머신 디플로이먼트랑 머신 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이 실제 인프라 자원의 라이프 주기를 파악하기 위한 머신 셋, 헬스 체크까지 필요합니다. 각각의 커스텀 리소스는 이렇게 이걸 각자 관리하는 컨트롤러가 또 있는데요. 오른쪽에 이 컨트롤러들은 자신이 워치하고 있는 리소스에 변화가 생길 때 판사의 로직을 동작을 시켜서 사용자가 선언한 상태로 자원을 변경해줍니다. 앞에까지 말씀드린 커스텀 리소스는 사실 일종의 자원 명세서인데요. 실제로 VM이나 베어메탈, CPU 등의 인프라 자원을 다루는 역할은 여기 있는 프로바이더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API가 인프라에 중독되지 않도록 미리 설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클라우드 환경이나 온프레미스 환경 위에서도 작동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부분이 여기 있는 프로바이더 부분입니다. 이 프로바이더는 AWS나 Azure, VMware, OpenStack 등과 같은 인프라와 상호작용을 해서 Kubernetes 클러스터에 필요한 모든 리소스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머신 리소스가 생성이 되면 인프라스트럭처 프로바이더에서 트리거를 받고 선언된 스펙으로 실제 머신을 생성해서 해당해주게 됩니다. 머신이 신규 생성된 후에는 자신이 이 클러스터 소속인 것을 알려줘야 하는데 이때 동작하는 게 부트스트랩 프로바이더입니다. 모드가 클러스터에 조인하는 과정을 부트스트랩이라 하는데요. 클러스터 API의 부트스트랩 프로바이더는 머신이 클러스터의 워커 모드로서 합류하기 위해 필요한 코어 ADM 등을 설정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이 머신이 오픈스택에 녹아 서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서버 크리에이트를 통해서 머신이 생성되면 부트스트랩 프로바이더는 서버 자체에 이 클러스터에 대한 코어 ADM이나 쿠블렛 등의 세팅 작업을 하고 해당 서버가 워커 머신으로서 컨트롤 플레인과 제대로 통신할 수 있도록 설정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CAPI 핵심 구성 요소간의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은 사용자가 클러스터와 머신 디플로이먼트 생성 요청을 각각 했을 때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단순하게만 그림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미 CAPI를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생략된 부분이 많다는 점을 먼저 양해를 드립니다. 사용자가 클러스터 생성 요청을 하면 API상에서 클러스터의 커스텀 리소스를 먼저 생성을 하고 클러스터 컨트롤러에서는 크리에이트 상태 트리거를 받아서 생성된 클러스터를 가지고 컨트롤 플레인 영역을 구성합니다. 이때 실제 컨트롤 플레인 머신을 생성하는 역할은 컨트롤 플레인 프로바이더에서 해줍니다. 머신이 생성된 뒤에는 계속해서 머신 상태를 체크하면서 리소스 자체와 싱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부트스트랩 프로바이더에서 코브 ADM을 통해서 컨트롤 플레인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해줍니다. 컨트롤 영역이 다 완성된 후에는 유저가 이제 머신 영역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 오른쪽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례대로 머신 디플로이먼트 컨트롤러가 머신 셋을 생성하고 레플리카 개수만큼의 머신을 생성해주게 됩니다. 컨트롤 서버 영역과 동일하게 인프라스트럭처 프로바이더에서 실제 서버를 프로비저닝하고 있고요. 생성한 후에는 부트스트랩 프로바이더에서 머신에 동일하게 코브 ADM을 설정해서 컨트롤 플레인과의 통신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워커 모드로서의 역할을 부여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CAPI의 전체적인 플로우가 진행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 플러스 API를 어떤 환경에 올려서 퍼블릭 서비스를 적용해야 했는지 두 번째 목차에서는 카카오 클라우드 자체의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카카오 클라우드는 이제 가장 크게 유저 영역인 뭐 클라우드랑 매니지드 영역인 언더 클라우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매니지드 영역은 오버 클라우드를 직접 배포하고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입니다. 오버 클라우드는 각 리전별로 가용 영역이 나누어져 있고 멀티 에이지 혹은 싱글 에이지로 자유롭게 VPC를 설정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제 리소스, 예를 들면 네트워크와 로드 밸런서, 서버, 스토리지, 인증 등은 IaaS 영역에서 오픈스택 컴포넌트를 커스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대포를 하고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주체는 쿠버네티스입니다. 오버클라우드가 이렇게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대포되어 있고 매니지드는 언더클라우드도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에서 이제 제공할 쿠버네티스 엔진도 매니지드형 클러스터에서 분석하게 되는데요. 언더클라우드에서 오버클라우드로 사용되는 클러스터를 제공하는 기준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CAPI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한다면 충족해야 하는 챌린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로서의 백엔드 부분이 필요했고요. 카카오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GCC와 멀티에이지를 적극 활용해야 했습니다. 클라우드상의 모든 리소스, 예를 들면 머신, GPU, 베어메탈, 로드 밸런서 등의 오픈스택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클러스터를 생성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관리 영역인 컨트롤 플레인이랑 유저 영역인 워크로드를 분리하는 구조로 설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유저가 Kubernetes 엔진에 크리에이트 클러스 요청을 했을 때 이제 유저가 받아볼 수 있게 되는 클러스터는 멀티이즈와 BPC 전원 발표되어야 되고 하나의 클러스터도 발표 묶여야 하고 유저는 워크로드 영역만 줘야 돼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면 클러스터를 갖게 됩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챌린지를 보시면서 이거 당연히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려면 필수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과제들을 저희 팀에서는 꽤 재밌게 풀어왔기 때문에 과정 중심으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방금 설명한 챌린지들을 세 개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법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챌린지입니다. 어떻게 유저의 클러스터 요청을 선언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CAPI 소개에서 다룬 내용만 봐도 관리해야 하는 클러스터 리소스도 적지 않고 Kubernetes의 버전마다 템플릿이 달라집니다. 이 필수적인 버전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해결법으로 클러스터 API에서 사용하는 템플릿 기반 방식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챌린지는 멀티 에이지의 적용입니다. 기본적으로 CAPI의 인프라스트럭처 프로바이더와 컨트롤 플레인 프로바이더는 멀티 에이지를 지원하지 않았는데요. 그 프로바이더를 새로 구현을 하면서 커스텀 리소스와 컨트롤러도 같이 구현을 해서 이슈를 해결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컨트롤 플레인을 숨기는 것입니다. 숨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요. 어떻게 사용자의 워커 영역과 분리하여 유저가 워크에 숨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챌린지들을 해결을 할 때 저희 팀에서 가장 전제했었던 조건은 Kubernetes의 선택이랑 컨셉을 충족하면서 개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CAPI 오버뷰에서 언급한 선언적 방식으로 모든 자원을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요. 오퍼레이터 패턴과 커스텀 리소스의 확장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챌린지입니다.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유저 요청을 받는 부분인데요. 유저가 클러스터 생성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인 네임이나 VPC 정보, 유저 메타데이터 등인데 이거를 클러스터 API에서 달아서 어떻게 선언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까요? 주의깊게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계가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머신풀은 자동 업데이트와 오토스케일의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워커노드 관리를 유저가 아닌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매니징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머신풀은 두 번째 항목에서 언급한 노드 스케일링과 버전 관리 또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네이티브 환경에 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가 생성하는 기본적인 머신 디플로이먼트 현상을 펼쳐보면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머신 디플로이먼트에 각각 정의된 머신 세트들이 있고, 각 머신 세트는 레플리카 개수만큼의 인프라 머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커스텀한 머신풀 구조를 제공하면은 이렇게 바뀌는데요. 머신 디플로이먼트와 머신 세트 기능을 머신 풀로 한 단계 더 추상화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에이지가 가능하도록 변경을 했기 때문에 각 머신들은 서로 다른 가용 영역으로 스케줄된 노바 서버와 싱크를 맺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전체를 싹 변경하고 대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새로 정의된 커스텀 리소스와 컨트롤러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챌린지. 유저 입장에서는 컨트롤 플레인을 숨겨야 하는 과제가 있었는데요. 왜 이 구조가 필요했는지 여기를 보시면 오버클라우드 왼쪽이 이제 매니지드용 VPC 영역이고 유저가 생성한 영역이 오른쪽에 있는 유저 VPC 영역입니다. 이 두 VPC가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분리한 이유는 첫 번째로 보안 강화의 목적 때문입니다. 컨트롤 플레인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핵심 요소이고 클러스터의 상태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영역인데 이 영역을 분리하고 사용자나 외부 트래픽이 직접 컨트롤 플레인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서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VPC 네트워크가 일단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더클라우드 영역에서 상호작용하는 어떤 민감한 관리 트래픽도 외부가 격리되어서 보다 안전한 워크로드 환경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관리의 단순화입니다. 카카오 클라우드의 컨트롤 페인 매니지드 영역에서는 직접 저 컨트롤 페인 영역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모니터링하는 걸 자동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동 업데이트와 유지보수 관점에서도 동일하게 매니지드 영역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저가 클러스터를 직접 운영할 필요가 없이 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유저의 워커 영역이 격리되었기 때문에 유저의 어플리케이션 또는 워크로드의 상황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워커 영역만 스케일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으로 클러스터의 성능과 확장성이 극대화되고 컨트롤 플레인 또한 관리 작업에 집중할 수 있기 위한 확장을 또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롤 플레인이 여러 가용 영역에 분산해서 HA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워커 모드가 어떤 이유로 손실되거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컨트롤 플레인 영역은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영역에 있는 유저 메타데이터로 복구가 가능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챌린지를 풀었던 어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변경되는 구조에서 클러스터가 생성되는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용자는 카카오 클라우드 콘솔을 통해서 클러스터와 노드풀 생성 요청을 보냅니다. 이 요청은 매니지드 영역에 있는 Kubernetes 엔진 API로 유저 정보와 함께 전달이 되고요. 컨트롤러와 프로바이더에서는 템플릿 기반으로 유저 정보를 넣어서 리소스를 생성을 하고 컨트롤 페인 영역을 위한 머신 요청을 보냅니다. 프로바이더는 생성되는 컨트롤 페인 스택을 사용해서 실제 서버를 각 가용 영역에 스케줄링을 해주고요. 컨트롤러에서도 익스터널 ETCD를 생성합니다. 사용자로부터 받은 머신풀 생성 요청도 동일하게 머신풀과 머신 리소스가 생성되고 프로바이더에서는 실제 서버를 올려서 컨트롤 페인에 조인을 시켜줍니다. 그럼 이제 클러스터가 다 생성이 된 후 유저는 어떻게 워크로드를 접근을 해야 할까요? 유저가 kubectl로 워크로드에 접근하는 경우는 컨트롤 플레인의 kub API 서버로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kub API 서버는 유저 VPC에 있는 kubelet과 바로 통신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유저가 kubectl get node 명령을 했을 때 이 워커가 조회할 수 있는 노드는 저 유저 영역에 있는 워커 3개만 조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개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실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해결한 이슈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유저 입장에서 가능한 모든 조작을 콘솔을 통해 사용할 수 있게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표는 Kubernetes를 잘 모르는 사용자도 손쉽게 저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현재 카카오 클라우드 콘솔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클러스터와 머신풀의 생성 업그레이드가 있고 여기에 워커 모드의 오토 스케일링과 특정 시간에 스케일링 인 아웃이 발동할 수 있는 스케줄도 스케일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초로 머신풀을 생성할 때 설정에 넣을 수 있는 유저 이닛 스크립트랑 노드 라벨 기능도 최근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클러스터와 머신풀을 한번 생성을 하고 나면 사용자가 구동 중인 리얼타임 클러스터의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콘솔을 통해 하는 게 좀 어려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 직접 노드에 접근해서 포브시티를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얼타임 클러스터 업데이트까지 콘솔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드의 라벨을 실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이슈는 실제로 CAPI 커뮤니티 내에서도 꽤 오랜 기간 논의되었던 문제인데요. 이 이슈 자체가 난이도가 높고 까다로웠던 이유는 단순히 노드 라벨만 업데이트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템플릿에서 얽힌 상태에서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는 템플릿과 커스텀 리소스의 빨간 글씨는 왼쪽 상단에서부터 오른쪽 노드로 리소스가 생성되면서 계승되고 창조되는 라벨과 어노테이션이 나타납니다. 처음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단방향 생성이 진행되기 때문에 미니스크립트랑 라벨을 그대로 옮겨주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미 동작을 하고 있고 자동으로 리턴 파일을 돌아가는 각 리소스에 추가적인 설정을 동일하게 해준다는 것은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콘솔을 통해서 최상단에서 사용자의 라벨이 리소스를 계승하면서 내려왔을 때 클러스터 컨트롤러에서는 해당 업데이트를 가운데에 있는 머신풀 리소스에 패치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머신풀은 머신의 스테이터스를 항상 업데이트하고 싱크를 붙여주고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에 타이밍 이슈로 콘솔의 유저 라벨 업데이트 요청과 노드의 스테이터스 업데이트 싱크가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면 유저의 요청 수행을 100% 보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동시성 이슈가 발생을 할 수 있고 기존의 노드 상태가 유저 요청을 덮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직접 노드에 라벨 add을 해주는 거랑 콘솔을 통해서 클러스터에서 내려주는 라벨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유저의 메타데이터를 클러스터 머신풀의 어노테이션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이 어노테이션으로 리소스에 추가를 한다는 의미는 Kubernetes의 리컨사일 패턴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 방법으로 설령 타이밍 이슈가 발생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스택에 있는 형태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방법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유저가 노드 자체에 추가한 라벨이 있더라도 콘솔을 통해서 유저의 새로운 라벨 패치 요청이 들어오면 기존 노드 라벨과 키밸류 값을 통해서 노드에 업데이트 됩니다. 그리고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노드의 라벨만 업데이트 해주면 편하긴 한데, 유저 입장에서는 노드의 업데이트된 라벨을 다시 콘솔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또 라벨을 변경을 했는데 이게 변경이 됐는지 변경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인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노드에서부터 차례대로 머신풀 클러스터를 거쳐 왼쪽 상단에 있는 클러스터를 통해서 콘솔까지 전달되는 과정이 내부적으로는 비동기로 처리가 되는데요. 이 전체 템플릿의 어떤 대칭 구조를 깨지 않고 노드 상태를 콘솔까지 충돌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머신풀 자체에 노드 상태를 업데이트할 때 타임스탬프가 변경된 것을 확인을 하는 기준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그로 유저 입장에서는 메타데이터가 업데이트 중이거나 완료된 상태를 충돌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해결한 이슈는 클러스터의 엔드포인트를 퍼블릭과 프라이빗으로 나누어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을 추가를 했을 때 사용자는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시점에서 퍼블릭 엔드포인트나 프라이빗 엔드포인트 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클러스터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 퍼블릭 엔드포인트의 경우 사용자는 VPC 밖에서 여기 보이시는 허브 클라우드 퍼블릭 엔드포인트 DNS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컨트롤 플레인으로 들어온 포시티의 요청은 일반적인 백엔 리스트 요청의 경우에는 컨트롤 플레인에 있는 EDC들을 통해서 응답을 받지만, 크리에이시나 디플로이 요청의 같은 경우에는 내부 연결을 통해서 워커노드의 VIP를 통해 퍼블릭과 통신하여 반환을 하게 됩니다. 프라이빗 엔드포인트가 이번에 추가가 되었는데요. 보안 등급이 높은 클러스터를 구성해야 하는 사용자를 위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사용자는 유저 VPC 안에서만 클러스터 접근이 가능해지고, 이때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워커노드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역시 내부 로직을 통해서 워커노드의 VIP와 컨트롤 플레인의 API 서버 ETCD가 상호 작용을 하면서 유저의 요청을 처리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 팀 그리고 저희 서비스가 이렇게 만들어오고 개발해온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신규 피처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준비를 하고 있냐면 사용자가 추가할 수 있는 애드온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콘솔에서 프로덕트를 생성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인그레스 컨트롤러와 ALD, MLD 모두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애드온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의 경우에는 인그레스 컨트롤러의 로드 밸런서 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포함한 기능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인그레스 컨트롤러 연합인 L7에서 로드 밸런싱까지 하게 해주기 때문에 네트워크 홉이 줄어서 클러스터 성능이 올라가고 최적화가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로 준비하고 있는 건 커스텀 CNI입니다. 지금은 실리움과 칼리코 CNI 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클러스터를 생성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카카오 클라우드 서드파티 CNI를 구현하려는 목적은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하고 네트워크 레이턴스를 줄여서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걸 자체로 구성을 했을 때 카카오 클라우드 내부 자체 IP 주소 관리도 가능해지고 네트워크 보안 설정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세부 관리가 용이해지는 걸 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쿠버넨티스 엔진 상에서의 서버리스 컨테이너 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버리스 컴퓨팅, 특히 컨테이너 기반의 서비스는 사용자가 컨테이너 또는 VM을 직접 생성하고 관리할 필요가 없이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시점에 컨테이너를 실행하고 자동 확장하고 축소가 가능한 기능입니다. 이게 컨테이너 기반이기 때문에 쿠버넨티스 엔진과 통합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기초하고 운영하는 것이 더욱 가능해집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팀에서 만들고 있는 Kubernetes 엔진 서비스에 대한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팀에서는 Kubernetes 내부 부족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네트워크 등의 기술들을 사용해서 재밌게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서비스에 대한 질문이나 사용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발표 후에 따로 질문해 주시면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